아메리카 마지막 에피소드. 야, 뭐야? 자, 여러분, 오늘도 미국에서 통발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트로 최초로 바로 배 위에서 따고 있어요. 오늘 통발로 잡을 게 뭐냐면요, 바로 우리나라에는 없는 스파이더 크랩이라는 녀석을 한번 잡아서 추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파이더 크랩이 생겼을 때 제가 인터넷 찾아보니까 대게처럼 다리가 좀 이렇게 길고 큰 거는 진짜 많이 크더라고요. 근데 다행히도 요거는 금지 체장이 없어서 일단 잡히면 전부 다 내가 다 처먹을 수 있다. 같이 먹자. 오파라이 오케이? 오케이. 해산물 안 먹는데. 아, 잡는 거 오케이. 오늘 다양한 미끼를 써서 통발을 내려가지고 한번 스파이더 크랩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형도 한번 해. 렛츠고. 여러분,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돼지간입니다. 돼지간. 이게 비주얼이 너무 와, 왜 냄새나? 장난 아니야. 어, 진짜로? 비주얼이 여러분 약간 노딱 비주얼도 살짝 있을 수 있거든요. 와, 여러분 비주얼 미쳤어. 자, 여러분, 저번에 크레이피시 했던 통발이랑 이제 똑같은 통발에다가 여기 미끼를 안에다 한번 넣어볼게요. 어, 두 개 많이 많이. 오우. 자, 그리고 저거를 이렇게 딱 걸어주면은 shut the trap. 예스. 디스커스팅. 느낌 이상해. 자, 여러분, 이렇게 2개 넣고 이제 포인트로 이동을 해서 바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냄새 맡아 봐. 냄새. 장난 아니야. 아, 진짜로? 한 번만 맡아봐. 아, 태어나서 처음 맡아봐 이러는데. 자, 여러분, 이제 통말 포인트 도착했는데, 어, 멋있. 어, 좀 해봤구만. 방송반이었어. 줄을 엉키지 않게 이렇게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갯바위가 좀 있는 곳 근처에 돌 주변을 좋아해가지고 여기에 내리면 좀 많이 잡힌다고 해요. I'm ready. 보광이 하나 던지고 제가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보통 한국에서는 통발을 던지잖아요, 저희는. 근데 여기는 요거를 일자로 그냥 툭 내려주기만 하면 된답니다. 던지면 안 돼. 지금 살짝 긴장한 것 같은데. 어, 끝났다. 던져. 오! 플라이 야가래! 빨리. 오! 긴장했어. 근데 문제 알아? 내 차례야. 되게. 포인트를 살짝으로 어긋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포인트를 맞춰야 됩니다. 오케이, 던지겠습니다. Right now. 내려버려? 플라이 야가래! 여러분, 지금 2개 내렸잖아요. 이제 다른 통발에다가 또 다른 미끼를 넣고 통발을 몇 개를 내리나요? 9개 내리고. 와우, 이거 잡힐 수밖에 없겠다. 9개를 낼 건데 또 다른 미끼들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번에 저희가 구멍치기로 잡았던 그 곰치 중에 하나 통발 넣는다 했잖아요. 와우. 이게 1m 22입니다. 이거 형 완전 형 컨텐츠 아니야? 통발 컨텐츠! 개꿀, 사꿀이 발꿀! 우와, 자가 1m예요? 자가 1m인데 저기 저만큼이면? 와, 아, 1m 20 되겠다. 이거 자를 수 있어요? 조심. 오, 잘 잘려요. 오, 진짜 잘 잘려. 아, 칼집을 내줘야 또 냄새가 나니까. 제대로 넣는구만. 아, 멋있다. 역시 미국 통발 유튜버. 아메리카 시티즌. 되게. 조심해, 손 조심해. 자, 요것도 이제 여기 통발에 다 하나씩 넣어볼게요. 들어가라. 이거 조금만 채워놓을까요? 어, 좋아. 그럼 여기 곰치 플러스 전갱이. 곰갱이? 전치곰. 야, 그만해. 자, 알았어. 자, 전갱이도 싹 다 이렇게 흠집을 내가지고 냄새가 잘 퍼지게끔 해서 넣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제 넣었으면 바로 이렇게 줄 정리를 하고. 자, 여기 한쪽에서는 이제 아메리칸 시티즌이 곰치랑 싸우고 있습니다. 저 내장 장난 아닐 것 같은데? 곰치가 내장이 엄청 많아가지고 제가 봤을 땐 좀 많이 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형. 응? 방송만 맞네. 이뻐? Very good. 이뻐? Very good. 자, 여러분, 지금 7개 통발에 전부 다 미끼를 넣었거든요. 여기 전부 다 곰치 플러스 전갱이 또는 위에 거 하나만 전갱이만 딱 들어가 있는 건데, 자, 요것도 이제 천천히 하나씩 싹 다 해볼게요. 그리고 1시간 반 뒤에 또 하나씩 천천히 걷으면서 조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재밌겠다. 이거는 재미없을 수가 없는 컨텐츠예요. 특히 콘텐츠. 당신은 잘 왔다 미국. 자, 여러분들, 이렇게 통발을 다 준비가 됐거든요. 공치하고. 자, 이제 던질 준비해야 됩니다. Are you ready? Of course. 자, 이제 여기 갯바위에 좀 최대한 가까워야 되기 때문에 거의 모래사정이에요, 바늘이. 아, 원래 개들은 숨을 곳이 많은 곳에 이제 숨어있게 되는데. 던져. Right now. 빨리 이제 줄을 싹 풀어줘야 돼요. 그리고 던져버섯. 뭐야, 나만 열심히 했네? 그냥 사실 던지면 되더라고. 다음 통발. 자, 바로. 아직 아니구나. 예, 3초문에 신호가 떨어져야 됩니다. 고! 플라이 가래. 자, 보면은 저쪽부터 갯바위 좀 붙어가지고 라인별로 이렇게 지금 하나씩 떨구고 있는 거거든요. 어차피 부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부표를 찾아서 건지면 끝나는 겁니다. 드랍! 오, 카리스마 있다. 뭐 있었어요? 근데 카리스마가 영어잖아요. 네. 발음은 어떻게 돼요? 카리스마. 카리스마. 근데 잘 안 썼는지 저는. 그럼 우리 한국은 너 되게 카리스마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잘 안 써요. 너 되게 그럼 멋있다. You so cool 이런 느낌? 뭐, you're sick? 너 아프냐? 좀 이렇게. 코로나니? 이런. 아. Let's drop. 예! Yeah. 와. 오케이, 마지막 버려버서. 자, 여러분, 지금 총 9개를 던졌는데 1시간 반 뒤에 한번 걷어가지고 조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퍼라인은 지금 하고 있었는데 벌써 뭐 잡았습니다. 이거 뭐예요? 고등어예요? 네, 고등어예요. 우리나라 고등어랑 똑같이 생겼죠? 근데 약간 말랐네 얘는. 예, 그럼 나중에 미끼로 쓰든가 뭘로 하죠. 키. 자, 여러분, 일단 미끼가 조금 특이하다고 하는데 바로 요겁니다. 완두콩을 보통 미끼로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 그때 먹어봤잖아. 근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레오나가 잡기 전에 한번 빙이 돼서 먹어봐야 되거든요. 초배. 알아. 나 콩밥 안 먹네. 이거 진짜 맛있어. 형 줘? 어, 줘. 야, 너. 자, 그럼 여기다가 완두콩 떠서 지금 바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왔어요?
먹고 갔어. 아 먹고 갔어. 만두 하나 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아 두 개씩 끼나요? 보통 두 개에서 세 개 정도 끼. 아 세 개도 끼는구나. 프라이어 가래. 어 왔어? 먹고 갔어요? 여러분의 뱅에돔이 우리나라에도 많은데 미국이 더 낚시가 쉽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미국에서는 찌낚시대를 지금 안 판다고 해요. 자 그래가지고 보통 찌낚시를 하고 있는 거를 보면은 거의 99%가 거의 한국분이시더라고요. 자 그럼 보고 형이 지금 뱅에를 치는 동안 상어채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손으로 잡히겠다. You can do it. 오 나이스. 코에 걸어주면 돼 이렇게. 살짝 캐스팅. 프라이어 가래. 자 이렇게 바닥을 딱 찍어주고 대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물개다. 오 뭐야 사람 같아. 오야 와 이렇게 오는구나 물개가. 내가 수영 못쓴 사람이 온 줄 알았어. 물개가 잠수해가지고 통발 털죠. 일부러 뜯어요. 통털하네 얘도. 뭐야 뭐 잡았어? 잡았어. 뭔데? 미국 나무 지금 바로 먹어도 된대. 돌고래 돌고래 때. 돌고래가 있다고 여기? 어 바로 또 올라왔어. 여기 바로 올라왔었지. 어 진짜 뭐가 룸푹 했어요. 그리고 여기 뭐 바다사자도 있고 돌고래도 있고 아주 많습니다. 어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오 바다사자 안 먹죠? 네 바다사자는 아 나중에 합법되면 먹어볼게요. 왔어 왔어? 드디어 왔구만. 나이스 나이스. 뱅이 아니야? 뭐야? 농어네. 아하 캘리코. 아 걔는 헬리콥터 프로젝트 뷰. 14인치가 넘어야 돼요. 그러면 한 30은 돼야 되네요. 방생해야 돼요. 자 그럼 얘는 방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해아 조심히 가. 굿바이. 자 오빠라이가 또 뭐야? 잭스마우스라고 한국에는 없는 고기인데. 아 고등어 같다. 이름이 뭐라고요? 잭스마우스. 아 완전 활동성도 고등어 같네. 얘는 금지체장 있어요? 얘는 없어요. 오케이 그럼 바로 끼비지. 자 저 안에다 넣어주도록 할게요. 왔어 왔어 왔어. 뭐야 진짜 잡은 거야 이거? 리얼 잡았어. 뭐야 근데 이거? 멸치 이걸로 또 더 큰 거 잡아. 자 근데 여러분 지금 1시간 반 정도가 지나가지고 9개의 통발을 지금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부표. 자 짜세잉. 자 제발 뭐 나와. 이게 제일 긴장되고 떨리고 설레고. 올라와라 올라와라. 어기아기여라. 자 어기아기여. 과연 오 지금 오 형체가 오 아하 돼지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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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좋구만. 자 광친거는 다시 또 이렇게 한번 던져둘게요. 돼지간은 이 정도면 실패죠. 돼지간은 한 번도 안 써봤는데 아직 한 번이라서는 잘 모를 것 같아요. 아, 좀 더 시행착오가 어 베리 굿. 첫 번째 트라이니까. 아 첫 번째 트라이 노 트라이 트라이. 자 다음 거는 보고 형이 한번 걷어본다고 합니다. 루크 선장. 예스. 그렇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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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무거워. 제발. 어 얘 깊다. 어 왜 없어. 여러분 돼지가 두 개 꽝입니다. 괜찮아요. 정갱이가 원래 잘 들어간다 했거든요. 정갱이 믿어볼게요. 드랍 던져보소. 자 여기는 이제 정갱이 플러스 곰치죠. 제발 나와 제발. 아무 크랩이든 괜찮아요. 어때요 형 무거워요? 어 뭐야 이거 뭐야? 골뱅이. 소라게야? 우와 콘텐츠 성공. 뭐야 뭐야 엄청 큰데? 주먹만 해요 여러분. 맛있는 거예요? 이거 맛있는 아 이거 거예요? 맛있어요? 어 일단 가져 가자 급집해야지. 통발로 잡으면 안 돼요. 손으로만 잡을 수 있어요. 아 리얼리 아 방생 신기하다 근데. 어 저 좀 채워야겠다 형. 어 진짜 왜 없어졌지 근데? 자 이거는 방생할게요. 프라이어 가래. 저기는 미끼가 빠져가지고 미끼를 좀 더 채워 넣을게요. 바다사자 뜨는 것 같아. 이게 원래 왜? 평평했는데 어 그러네. 아까 저희가 짬낚시 하다가 고등어 한 마리 잡았거든요. 고등어 미끼가 또 기가 막히게 해가지고 고등어 한 마리도 미끼로 써볼게요. 오씨 또 왔다 바다사자. 큰일 났네. 야야야 여기 있었어. 들어왔다 성발. 오 기가 막히는구만. 여기 취직해야 되겠다. 아 바다사자 바로 들어간다. 저거 야! 여긴 바다사자한테 안 들렸길. Please, please. 과연? Oh, no. 미끼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게 세상에 쉬운 게 없습니다.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나올 거예요. 드랍다, 통발. 아, 뭐야? 바로 들어가. 아, 또 바로 들어가네. 곰치 상해인데 10종도 걸렸으면 좋겠다. 바다사자 근데 때로 다니지 않아요? 쉴 때는 같이 다니고요. 돌아다닐 때는 따로 다니는 것 같아요. 그러면 혼자면은 다이빙에서 들어가지고 주먹으로 한 대 칠만 한 대 맞지? 기대할게요. 보고형이 싸움 잘해. 딱 봐도 세게 생겼잖아. 제발! 아, 소라 떨어졌다. 아, 소라 있었어? 아, 이 곰갱이 안 되나보다. 던지면 또 물개 쫓아온 거 아니야? 어, 아, 저기 있다, 이씨. 드랍 더 통발. 자, 이제 물개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와, 이씨. 바로 들어갔어? 바로 들어갔어. 독다이빙 잘하네. 나 여기 느낌 좋아. 호크. 플리즈. 진짜로? 응. 바다 사자 있는 거 아니야? 노!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직 시간 많아요. 던지세요. 드랍. 오, 야. 꺼려. 다시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여기 딱 있으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여기 있네. 야, 한번 페이크 한번 줘볼까? 떨어뜨린 척 한번 해보자. 갔나? 떨궈? 오 왔다 왔다 옆에 있어 여기 있어? 여기 있잖아 여기 지나가네. 떨궈 놓쳐 그냥 플리즈. 어 뭐야 안에 뭐 있는데? 어 이거 뭐야 에이. 크랩 무슨 크랩이야? 우리나라 꽃게 아니야? 아, 우리나라 그냥 꽃게인데 얜 이름도 없는 꽃게인 것 같아. 그냥 우리나라 꽃게네. 이 검은도지 솔직히. 맞아. 우리나라 꽃게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집게가 좀 더 길다. 어 여기 여기 또 있네 똑같은 놈. 뭐야 아, 방생할게요. 방생. 그래 이거 봐봐. 어 거미불가사리 애기 아니야? 자 여러분 거미불가사리 애기 진짜 조그만 거 나왔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땡콩 맞아. 땡콩 맞아라. 마지막인가? 자 여러분 마지막 끝발이 있거든요. 던져봐서 Please give me one more chance. 스파이더맨. 오 왜? 꽁치 어디? 꽁치 있다고. 자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싹 다 던져놓고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회는 많아요. 자 여러분 일단 먹고 해야죠. 이거 우리나라 육개장이죠? 롱심 사 있습니다. 롱심 광고 주세요.
괴롭겠네. 내가 더 해야지. 성훈아 이거 편집해. 자 여러분 이제 대충 1시간 반 정도가 또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보고형이 좀 고생해가지고 제가 이번에 싹 다 한번 고생해볼게요. 제발 많이 고생해라. 고생 많아도 되니까 진짜 있으면 굉장히 기분 좋겠다. 맞지? 있을 것 같아요? 파이팅. 억양이 열아. 오! 뭐 있어? 소라 나있어 소라. 아 불법 소라. 야 근데 많이 나와있어? 야 들어가지마. 아 힘 개쎄. 야. 얘는 방생을 해야 됩니다. 그치? 버려버서. 무거워 무거워. 많이 무거워. 이거 좀 다른데?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과연? 아 소라도 없어요 이번에. 이 두 개야? 어 안 잡혀도 되니까 그만. 아 이제 여섯 개밖에 안 남았어. 와우 이거 보인다 보인다. 대박. 아 바다 사자가 빼먹었네. 여기는 다 빼먹은 거 아니야? 단거 한 300 치거든. 마세이 마세이. 오 오 왜 왜 왜 없다고? 어 얘는 안 먹었다. 금치는 안 먹었습니다. 너 얼마 남았어? 반 남았어. 오케이 렛츠고. 오 아 미안 미안 나 이거 크레이핏인 줄 알았어. 아야야야 야야야야 밑에 찍어줘 밑에. 너 진짜 무서워. 오 저 뭐야. 오! 오! 다 빼먹었어. 금방... 이거 잡고 있었나봐. 여러분 다 빼먹었어 진짜. 하나도 없어 하나도. 야씨 가! 가! 이거 페이레이크야. 바다사자. 야 바다사자 이거 먹어야 돼 얘. 아자! 유인해봐. 오! 마지막 하나. 얘네 계속 쫓아온다고 합니다. 원, 투, 쓰리? 와. 자 여러분 포인트 이동해서 한 번 더 해보도록 할게요. 가자. 갑자기 탈모도 좀 생긴 것 같고. 오케이. 여기가 제일 좋은 포인트 같은데? 이걸 안 찍을 때 가끔 보이더라고. 한번 찍지 말아볼까? 여기 찍어볼게. 어? 저거 뭐야? 어 뭐야 가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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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 가오리. 오 진짜 오, 가오리 있잖아. 오, 가오리 야 대박. 꺼낼 수 있어 이거? 가오리 이거 독침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가오리 여기 독침이 사방으로 뛸 수 있어가지고. 오, 예, 예. 진짜 귀엽지? 오 강아지야 강아지. 근데 여러분 이렇게 귀여운데 제가 예전에 노란 가오리를 잡아먹었었잖아요. 지금 여기 독침이 딱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어 얘 독침 안 세운다. 애기라서 그런가 봐. 살려줄까? 얘 살려줘야지. 노란 가오리 독침은 죽을 수도 있고 이 가오리 독침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맹독성이고 일단 노란 가오리는 아니에요. 살려줄게요. 자 방생. 자 가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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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빨리 가네 정떨어지게. 야 가오리 나왔으니까 이제 마지막 뭐 나와야 되지? 내가 말했지 안 찍으면 나온다고. 야 찍지마 찍지마. 오케이 오케이. 어 뭐야. 아이씨 가라고 이씨. 근데 독다이빙 개 잘한다. 어 뭐 또 있어. 아 오오오오오 개 뭐야 와 뭐야 스파이더 크랩. 와 드디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와 원래 이만해요 사이즈? 아 원래 이거에 한 4배만 한 애들도. 아 4배만 한다고요? 여러분 이거 사이즈 보여드릴게요. 대게예요 대게. 저희가 드디어 원하던 스파이더 크랩이 나왔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줬어요. 크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다리 안 떨고요? 네 얘들은 이 정도 사이즈는 튼튼한 사이즈라서. 우와 어 손찜다 손찜다. 우와 사이즈 장난 아니다 진짜. 보이시죠 여러분 드디어 스파이더 크랩이 나왔습니다. 오 아퍼 아파 아파. 야 아퍼 조심해야 돼. 근데 얘 되게 더럽다. 그니까 야 이거 먹어. 이거 뭐야. 야 뭐야. 뭐야 야 일어나 임마. 엄살 부리지 말고. 자 여러분 얘네가 굉장히 손질하기가 힘든 애들이라고 합니다. 왜냐면은 겉에가 너무 더러워가지고요. 하지만 저는 속살만 먹어가기 때문에 대충 손질할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아? 일단 손 씻어봐. 뾰족한데 내가 잡고 있었거든. 상처나. 어 다행이다 다행이다. 상처나면은 좀 큰일 나거든. 상처나면은 그 상처가 수온이 높은 바닷물 안에만 들어가도 비브리오 펼칭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와우. 와 여러분 키 크기 보이시죠? 미쳤습니다. 와 장난 아니야. 근데 원래 다른 개들은 집게다리가 좀 더 두꺼거든요. 근데 얘네는 뭐 크기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얘네는 원래 먹는 애들이 아니죠? 이거 비싸요. 어 비싸요? 네. 특이한 게 있어. 손 잡고 있어. 어디? 여기. 여기? 야 발톱 같아 이거. 얘네가 돌 이런 데 붙어 사나요? 아 네 스트럭처에 맞나요? 약간 우리나라 톱장절개랑 좀 비슷한 그거네요. 왜냐면 이거 배에 붙이면 붙일 수 있을 것 같은데. 형 아낀 옷이야? 이거? 어 아니? 하하하 멋있어. 이게 보면은 엄청 돌기가 많아가지고 뾰족하다 진짜 아파요. 봐요. 살짝만 눌렀다가 떼볼게요. 아니 더 세게. 아니 더 세게야. 와 미쳤지. 썸네일이야? 썸네일이야 진짜. 눈 뒤집어. 오 와우 베리 굿. 자 여러분 그래서 요 두 마리 바로 킵해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이제 보고형이랑 오파라랑 같이 한번 추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가서 봐요. 라탕라탕.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스파이더 크랩을 통발로 잡아왔습니다. 와우 여러분 얘 사이즈가 영덕대게 있죠. 그거보다 사이즈가 커요. 일단 얘네가 조금 안 좋은 게 뭐냐면요 굉장히 더럽잖아요. 더러워서 얘네들이 손질하기 힘들어가지고 미국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금어기도 없고 금지체장도 없습니다. 자 근데 얘네 등을 보시면요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냥 손에 이렇게 쭉 하고 나서 이렇게 딱 하면은 손이 자국이 납니다. 안 났네 리발. 자 그래서 일단 요거 깨끗하게 씻어야 되니까요 바로 목욕하러 가자. 아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얘 따가주려면요 제 그때 칫솔 써야 되거든. 은혜가 사줬 이 리발 형 칫솔은 일로 와봐.
자, 여러분들 이거 보시기 전에 이거를 깨끗이 닦아야 하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여기 봐봐. 어, 뭐야? 애벌레 있네. 또 여기. 어, 여기도 있네. 잠깐만, 애벌레 한번 떼보자. 어, 방금 터졌어. 추베르? 진짜 얘네가 왜 이렇게 더러운 거? 얘네 어디 살아요? 얼 같은데 좋아. 그래서 이게 더러운 거를 평생 묻히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뒹굴러서 그랬구나.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칫솔로 닦을 건데 얘가 진짜 안 닦이죠? 닦아도 닦아도 계속 나와요. 아, 그러면 형이 닦아도 닦아도 한번 닦아보고 닦아도 딱 닦아봐. 누가 이기나 해보자. 오케이, 렛츠 고. 하나, 둘, 셋. 어? 아, 뭐야? 자, 가자. 야, 뭐야? 색깔 나온다. 오, 색깔 나오네. 색깔 다른 거 보이시죠? 오. 치약 가져와라. 뭐야? 좀 더 큰 걸로. 와, 큰 솔로. 오. 역시, 아메리칸 시티즌. 두뇌 회전이 다릅니다. 엉덩이 싹싹 해주고. 그리고 참고로 여기 엉덩이에 뭐가 붙어 있었냐면, 요 홍합 렛기가 지금 붙어 있었거든요. 자, 근데 요 홍합 같은 경우에는 애기니까요. 이쪽에 방생하도록 할게요. 죽인 거 같은데. 아, 조용해. 흙탕물 나온다, 흙탕물. 자, 일단 한번 최대한 이렇게 한번 닦아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는 지금 스파이더 크랙 공장입니다. 한 한국인과 한 아메리칸 시티즌이 적출을 하고 있는데. 그럼 나 외국인 노동자야? 그렇지. 옆에 고용인. 얼굴 주세요! 아, 이거 뭐야? 헤이! 스파이더 크랩 이즈 머니! 아, 영어 개 잘한다. 근데 솔직히 객관적으로 제 발음이 어떻나요? Pronounce. Very good. 자, 일단 계속 한번 같이 저도 합세해서 닦아보도록 할게요. 저도 자리 하나만 주세요. 예. 아우, 감사합니다. 아, 또 사장님이 방금 외국인 노동자 한 명 또 얻으셨습니다. 얼리 없어세요. 아, 예, sorry. 얼리 없어세요. 도. 물 아껴 쓰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 요렇게 다리 보면은 제주도에서 먹었던 톱장절개 있죠? 톱장절개처럼 여기가 엄청 뾰족해. 오! 이거 바로 손 뚫릴 수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갈고리처럼 잡는 역할을 잘 해가지고 돌 이런 데에 붙어 살기 때문에 홍합 같은 것도 붙었던 거예요. 이거 봐봐요. 손톱으로 긁으면 네. 보이세요? 우와. 못 먹어. 이거 어떻게 먹어? 이만큼이나 두꺼워. 진흙이 아예 부착됐네. 이거 한 3년 된 것 같아. 산 지 몇 년 된 것 같으세요? 이제 처음 손질해봐요. 저는 지금 다리를 보고 형이 엄청 미친 듯이 조지고 있는데 혹시 다리도 먹어요? 다리보다는 몸이 커가지고 몸에 살이 더 많아요. 아, 다리는 안 먹어요? 살이 많지 않아요. 다리 자르자 그러면. 그럼 나 뭐 한 거야? 자, 여러분, 다리 자르고 몸통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리 하나 잘라주세요. 라삭. 안 잘려? 우와! 뭐야? 가위를 잘랐어. 이거 이렇게 하면 돼. 뭘? 손 조심해, 손. 라사. 오! 사무라이. 어? 라사. 꼬르동. 자, 여러분, 다리 다 잘라줄게요. 근데 이거 봐봐. 왜? 이빨 봐봐. 이게 라가리야? 딱 하면 이렇게. 나 한 손 넣어볼게. 여러분, 이빨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때 크레이피쉬도 이빨이 엄청 세는데 얘도 장난이 아닙니다. 이게 크기가 크다 보니까 이가 엄청 세요. 그리고 약간 코뿔소. 라이노. 라이노는 코뿔소. 요. 요 회사 다행이다. 요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 나밖에 없지? 랭큐. 얘는 라이노가 아닌가 봐. 아, 얘가 암컷이고 얘가 수컷이라 했거든요. 키갈. 이거 두 개 쳐면서 캐스톤에 쳐만 해줘. 작년에 왔던 가. 야, 이건 아니잖아. 교양 있는 곡을 해달라고. 아, 미국이니까 오케이, 다시 해봐. 제시러블리.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지금 다리 닿다고 이게 뭐야? 이거 두리안 아니야? 진흙바닥에 뒹굴는 두리안같이 생겼거든요 지금. 자, 이제 요 녀석을 먹을 건데 어떻게 먹을 거냐면요, 여기 또 아메리칸 미국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많이 먹는 이제 똔띠아 있죠. 자, 똔띠아 저희가 딱 동그란 그거를 샀습니다. 거기 위에다가 얘 살을 적출해가지고 바른 다음에 돌돌 말아서 미국 아메리칸 똔띠아를 먹어보자. 오늘 똔띠아 그렇게 만들어서 한번 먹어볼게요. 근데 너무 더럽기 때문에 삶으면은 겉에 있는 진흙들이 좀 많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계속 물을 걸러주면서 조금 순환 서큘레이션 해줄게요. 발음 어땠어요? Very good. 자, 그럼 이렇게는 바로 사우나하러 가자. 자, 바로 물 담아줄게요. 워터, 야! 자, 여러분, 요 정도만 딱 담고 바로 냄비 팅! 하나, 둘, 셋! 불이야! 아, 여기야! 하나, 둘, 셋! 파이어!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를 팔팔 한번 끓여줄게요. 자, 여러분, 지금 팔팔 끓였는데 불순물이 장난해서 물 한번 갈아줄게요. 우와, 개더러. 으으씨. 먹어도 되는 거야? 이거 먹긴 먹죠? 그렇게 들었어요. 혹시 먹어볼 의향이 있나요? 해산물을 못 드시는데? 야, 이거 패겨졌네. 아, 괜찮아. 우리 흙이랑 같이 먹는 거야. 들었어? 뭐라 했는데? 워터야. 아, sorry. One more time, please. 워터야. 자, 여러분,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인 거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먹어도 돼, 괜찮아. 나 100만 유튜브 할 수 있냐? 할 수 있어. 자, 다시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 라삭. 자, 여러분, 지금 다 끓였는데 turn off. 오, 키웠어. 디스커스팅 렉기 이렇게 먹어야 되다니. 헤헤헤! 오, 비주얼 좋은데? 그리고 불순물이 지금 다 나갔습니다, 그지? 근데 옆에 봐. 아직 남아. 리발, 형 혼자 먹어, 내가 찍어줄게. 아니.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식어. 야! Watch out! 우와, 이거 미쳤는데? 엄청 들었지? 그래도 여러분, 건강보다 영상이 먼저입니다. 전 무조건 처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성별 껍데기 있습니다. 열어봐서. 열고, 여기 있죠? 우와. 우와, 이거 봐. 야, 뭐야? 야, 먹어도 되는 거야? 야, 이거 뭐야? 흙탕물이 나오는데? 야, 이거 버리자 일단. 뭐야 이게? 여기서 하자. 대당황했구나. 자,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버섯. 와. 와. 라가미. 우와. 아, 헐. 야, 뭐야? 얘 왜 살이 없어? 살이 하나도 없는데? 야, 이게 뭐야? 자, 일단 라가미 다 뜯어줄게요. 이거 먹은 거 맞아요? 살이 없어. 이렇게 큰데. 저희 사태입니다. 최초로 생물을 잡아서 못 먹는 상황. 이거 뜯으면 있지 않을까? 아, 있다, 있다, 있다. 그 살이야, 살. 오, 갓.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 우리 6시간 타고 이거 두 마리 잡았는데, 방금 아까 그 가오리라도 처먹을 걸 이런 생각했어, 지금. 자, 여러분, 그러면 요 살 적출을 컵에다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컵 스펠링 뭐예요? C-A-P. 와, 이거를 안 먹는 이유가 있거나, 살이 없다. 일단 먹어야 되니까 최대한 적출할게요. 어, 끝났어요. 이게 다야? 야, 이게 다야. 자, 이거 껍질을 뜯으면 안에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따 있어? 이따 싹 밀면 이거 나와. 이게 살이야. 아, 속상해. 그거밖에 없어.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싹 한번 살 다 적출해 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살을 싹 다 적출했거든요. 근데 어디가 먹은 거야, 살을? 배가 다 먹었네. 이런 리발, 리발. 자, 여러분 그 큰 거 두 마리에서 요만큼 나왔습니다. 근데 제가 절대 대충한 게 아니에요. 이거 보세요. 박살을 내놨거든요, 진짜. 근데 이 살 수율이 진짜 없어요. 안 먹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요걸로 또띠아 바로 만들어야. 겠지? 유튜브 하지 마세요, 리발. 게임 들어. 자, 여러분 이제 또띠아 할 건데 저희가 또띠아 아주 큰 걸 사왔습니다. 자, 여러분 살 수율이 많을 줄 알고 우리 좀 몇 개 먹으려 했잖아. 근데 제가 봤을 때 요거 하나에 내가 지금 나눠 먹어야 될 것 같거든요. 요새 피자 이거 할 때 요렇게 하던데, 맞지? 너 먹는 거 가지고 장난치다 혼난다. 오케이, 바로 딱지치기. 자, 이렇게 딱 깔아놓고, 자, 요 적출한 게살 있죠? 이렇게 일자로. 으씨. 손 닦았지? 아니, 괜찮아. 왠 줄 알아? 내 손보다 얘가 더 더러워. 야, 이거 어떻게 먹어? 원래 이렇게 먹는 거 맞아요? 전 이거 손질한 걸 처음 봤어요. 미국에서 평생 살았던 사람이 처음 한 거 우리는 한 거야. 와서 며칠 만에. American. 예, yeah, I'm American. 바로 양파래끼 라삭 사무라이. 요 양파를 살짝 넣어주면 맛있답니다. 지금 여기에 도마가 됐거든요? 자, 양파도 이쪽 쫙 깔아주고. 자, 그리고 조금 특이한 게 있어. 맞지? 자, 바로 요겁니다. 자, 이거 이상해 씨 아니야? 이상해 씨 어떻게 한 줄 알아? 씨, 씨. 씨, 아, 현타 깨운다. 아, 이거 못하겠다. 아니, 너 할 수 있어. 너 100만 유튜버잖아? 할 수 있어. 씨씨 리발레키아 씨. 자, 여러분 요게 뭐냐면요. 요게 까면 아주 특별한 게 나옵니다. 자. 바로 토메이로. 이게 토마토예요. 이게 토마토라고? 토마토야. 이거 봐봐. 토마토를 이렇게 싸서 팔아요. 이거 까봐. 다 토마토야. 이렇게 자라는 거예요. 어? 진짜? 브리또랑 타코 위에 올려먹는 그 토마토 소스. 발음 봤어? 브리또랑 토메이로 위에 발라먹는 소스. Very good. 이거 단면적 한번 잘라볼게요. 라삭. 뭐야? 토마토 아닌 거 같지? 뭔가 더 타 있어. 오, 신기하네. 이거 일단 먹어봐, 먹어봐. 생으로? 어, 이상한 건 너가 먼저. 잠깐, 이거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 조배. 아니야. 아, 뭔데? 씨씨. 아, 진짜 이런 거. 너 할 수 있어. 아, 너 100만 얘 뭐라고 지금? 자랑해야지. 먹을 때 뭐라고? 씨씨. 씨씨 리발레키 씨. 토마토인데 안 익은 토마토예요. 일단 넣어볼게요. 자, 여기다 이것도 예쁘게 이렇게 깔아주고. 또 뭐 넣을 거 뭐 있어요? 랑근 언제 넣어요? 랑근 말고 있잖아. 어, 딱 형 거 한번 넣어보려고. 내 거? 맞잖아, 형 거. 어디 갔냐? 뭐 없어. 찾지 마. 에이, 야광이세요? 자, 얘도 썰어서 넣어줄게요. 탕탕탕탕탕. 사무라이. 나 그냥 갖다 낼 건데. 역시 주입식 교육이 중요합니다. 자, 여기다 이렇게 싹 깔고. 뭐 하나 더 있잖아, 마지막. 자, 보고용 거만한 캐럿. 자, 요게 당근이에요. 굉장히 귀엽죠? 딱 보고용 사이즈. 왜냐면 같이 목욕했거든요, 미국 가서. 자, 얘는 일자로 요 양파 사이에 싹 껴놓을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마무리 지어야 되죠. 자, 바로 치자 피즈. 자, 요거를 뿌려봐, 사 뿌려버려. 자, 여러분 이제 요거를 여기다 딱 올려두고. 빨리 따라. 안 따라오면 형 은혜한테 맞는다. 저희 전자레인지에 넣어버려. 대가리로 닫아버려. 안 닫혔네. 다시 닫아. 자, 여기서 이거 못 찾는다. 이거 소리 먼저. 와우. 됐어. 1분. 아, 내가 하라고 꺼주는 거야? 그럼요. Your turn. He's very kind. Number one fire. 딱 치즈를 녹일 때 1분 정도만 딱 돌리면 끝납니다. 자, 그래서 기다려 볼게요. 못 기다려. 아이, 이 줄 봐봐. 와, 미쳤지? 자, 여러분, 또띠아의 묘미 또 말려주는 거잖아요. 자, 말아줘. 뭔가가 상한 냄새가 나거든요, 지금. 빵이 축축해가지고 상한 느낌이 좀 나거든요. 자, 근데. 건강보다? 영상 리발. 진짜 약간 시큼한. 시큼한 냄새가 나요. 이게 또띠아의 그 향인지 모르겠는데. 자, 여러분, 일단 이렇게 지금 완성이 됐는데, 바로 이제 한번 먹어볼게요. 비주얼 한번 딱 찍어주세요. 인트로 제가 한번 깔게요. 아, 이상해 씨가 현타 온 게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개현타야. 한 번에 나만 당할 수 없어. 이. 두두두두두. 안해. 자, 여러분 바로 한번 보고형이랑 오파라이랑 추베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먹을 건데 저희가 또 요걸 준비했습니다. 또 띠아랑도 같이 한번 찍어 먹을 클램 수프 따버려. 그리고 쫙. 자, 이렇게 열어서 찍어 먹어볼게요. 자, 여러분 요 또 띠아 바로 먹었는데 냄새 맡아봐.
여긴 괜찮은데? 손 넣어줘? 나 진짜야. 눈물 난 거 보이시죠? 진짜 비나. 제가 토마토 아니면은 치즈 피지에서 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일단 콕 한번 찍어가지고 와우 맛있어 보이는데 이거? 자, 바로 먼저 한번 먹어볼게요. 초메를. 냄새 비에 개 맛있어. 먹어봐. 꾹 찍어가지고. 트럭트럭. 맛있지? 조금 이상해. 좀 개를 먹었나 봐. 아, 개를 먹었네. 자, 여기 개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어때? 굉장히 찝찝해. 아, 이 개에서 냄새가 나나? 자, 제가 그냥 한번 먹어볼게요. 저는 뭐 개 깐 것도 처음 먹어보는 사나이라서 이제 이런 것 좀 뭐 아무렇지 않으세요. 초베레. 아, 장난 아니지? 아, 미친 스파이더 그래 개랬게. 와, 여러분 이거 이거 돈 주고 사 먹는다고요? 와, 이거 못 먹을 것 같은데? 근데 여러분 그래도 있잖아요, 저희가 미국까지 왔는데 컨텐츠를 여기서 한 입씩 먹고 맛없다고 그만둘 순 없거든요. 한 입씩만 더 먹어볼게요. 한 입씩만 딱. 형 먼저 먹어. 해야 돼? 해야지 형. 곰팡이분도 원하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먹기 싫다. 아, 먹어, 먹어. 초베르. 오, 맛있게 먹는데? 맛있어 보이는데? 왔어, 왔어. 자, 여러분 이렇게 영상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영상에서 가장 짧게 먹고 가장 맛없게 먹은 것 같아요. 진짜 구역질 할 뻔했거든요. 그가 왔네요. 아, 오케이. 한 입 크게 마지막으로 남자답게 멋있게. 은혜야, 나 한국 가고 싶어. 초베르. 와우, 와우. 잠깐만.